안녕하세요. 중고차 컨설턴트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출고할 차량은요, 2014년식 SM5 플래티넘 검정색이고요. 9만 탔어요. 9만 탔고 상태가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어제 오셔서 할부 승인을 내시자마자 오셔가지고 바로 계약을 하셨고요. 계약하시고 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좀 하루 시간을 달라고 해가지고 소모품이랑 엔진오일 이런거 싹 점검을, 출고정비 예방 서비스를 다 해드렸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깔끔해요. 차가 관리도 잘 돼있고 타이어도 거의 90% 이상 살아있습니다. 지하다 좀 먼지가 좀 타긴 했는데 굉장히 깔끔합니다. 앞바퀴도 네, 타이어 굉장히 살아있고 핸드 깨끗하고. SM5가 좀 전 모델이 인기가 없었는데 플래티넘 하면서 좀 인기가 좀 많아졌죠. 그리고 전면대 이 차 에어컨 필터 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에어컨 필터 갈다가 너무 진짜 힘들어가지고 우리 공업사 사장님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너무 많이 하셨고 네, 아주 깔끔합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스마트 키 여기다 꽂아서 스타트 버튼 누르면 네, 시동 걸리고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와, 어제 차 볼 때는 좀 소음이 있었는데 굉장히 지금 조용한데 차가. 엔진오일을 좀 서프션에 클렌징 뭐, 플러싱까지 다 했더니 굉장히 조용합니다. 지금 차가 오. 와, 뒤에도 깔끔하고. 넬선이 또 이 P등급이라 좀 옵션이 좀 부족해요. 부족한데 이제 오셔서 저희 그 동생이 그 내비게이션 이쪽 썬팅 이런 쪽을 하는데 내비를 달러 나중에 오신다고 하니까 얼마 후에 오시면은 내비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끔해요. 거의 사용감이 별로 없어요. 사용감이 없고.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스탠몰딩도 원래 굉장히 지저분한데 3년 된 치 차고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엔진오일 같은 게 진짜 조용해졌어요. 진짜로 가는 법이 따로 있거든요. 서서까지 다 해가지고 FM 쪽으로 가시면은 차량 관리도 잘 할 수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어제 오신 고객님, 장영식 고객님 어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장항단 좀 트러블? 약간 그 일이 좀 꼬여가지고 그냥 좀 멀리도 다녀왔는데 차는 굉장히 좋은 차니까 안전하게 탁송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안전운전 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SM5 출고 영상 마치겠습니다.